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전문가입니다. 자, 이 시각 한번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 이제 미국 증시 가요. 5월 PC 물가 하락과 여타 지표 호조, 그다음에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1차 토론, 그다음에 수급 리밸런싱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등으로 전고점에서 매물 소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약 0.7% 정도 약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차트 위치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쌍고점의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 중으로 전고점을 다시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강력한 단기 고점을 형성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이나 이제 고용 등 경제 지표, 이런 삼성전자 실적 등 굵직한 이제 경제 이슈들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상기 제가 말씀드린 대내외적인 주요 이벤트가 앞두고 있으면서 2800선을 재탈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국내 지수의 차트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어드렸던 이제 추세선과 저항 지지라인의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코스닥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제 2024년 6월 13일 저번 주 목요일이죠. 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매물 압력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미국 증시가 5월 PC 지표에도 불구하고 요 지표 호조, 이제 지표 불안성에 대한 이유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반해 다르게 월요일장 일단 아침 우리나라 양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또한 지수는 그와 별개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우리 증시가 수급적으로나 저가권 부근에서 다른 미국 증시나 해외 선진국 증시에 사실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에 대한 이유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저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다라고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저번 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환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 하나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제 제가 방금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환율 차트는 전고점 부근에서 쉽게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기타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좀 드라마틱하게 조금 내려줘야 우리 증시에 사실 상승 동력과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데 지금 그것 빼고는 다른 대내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로 미뤄 봤을 때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을 앞두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혼조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코스피 지금 7월 달 월봉 이제 시작 또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대내적인 요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하고 7월 달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월봉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월봉이라 함은 해당 달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차트는 꼭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 아니라 이 월봉 차트로 그 해당 달의 흐름을 제가 파악하곤 하는데요. 바로 다시 한번 이제 업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사실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상황이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월봉상 6월달 마감봉 자체를 전고점 라인에서
꽉찬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가 수급적으로 좀 더 좋은 측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매수세의 심리, 매수 심리 또한 이 코스피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월봉의 첫 번째 형성 날인데 월봉 또한 6월 달에 종가 기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하여금 제가 말씀드린 2800선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일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내에 2800포인트가 지지가 되면서요, 한 차례 이번 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길게 봤을 때는 하반기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3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은 이러한 지수 상황에 맞는 이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좀 너무 무거운 종목들만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뜻은 일부 무거운 대형주나 기타 코스닥 기준 강한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중소형주의 수급이 실종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는 그 밑에 중형주, 대형주를 받쳐주는 중형주 코스피 종목들, 뭐 반도체 관련주나 기타 힘이 강했던 테마주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너무 이제 이 종목이 너무 싸졌다, 너무 저가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런 종목들은 이슈도 없고 너무 시장에서 소외를 받은 종목들은 섣불리 매매하셨다가 그 종목과 같이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유의하시면서 매매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보여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발표된 요 PC 지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자, 일단은 5월 PC 물가가 2.6%로 발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월 2.8% 및 컨센서스 2.6%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긴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미 정부의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예정대로 연말에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믿고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약 1년 동안은 조정폭을 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나스닥이 오른 이유, 그다음에 코스피가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지 실제 금리 인하가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시행되었을 때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제 물음을 주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때도 여러분들 꽤 혼란스러운 시장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황 참고하시면서 안정적이고 포트를 잘 구성해서 손실 없는 매매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